이 차량은 그 스포티지 신형 제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의 테마의 차량들로도 커스텀하기에도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쪽에 선루프 부분이 열려 있어가지고 다양한 상황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로드 여행용 차량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 리뷰 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짜잔. 짜잔, 여러분, 비브라고 해서 이렇게 1대64 스케일의 미니카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게 됐는데요. 보시게 되면 링크코어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유명하죠? 그리고 길리모터스의 오토 해가지고 길리모터스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크 KR 해가지고 이것도 참 생소한 부분인데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길리오토에서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생긴 것 자체가 한국의 소렌토를 좀 닮기도 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옛날에 그 기아의 스포티지 신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라이트 표현하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표현, 휀다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세대 미니카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에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링크앤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헤드라이트가 두 개인 그런 유명한 전기차 제조사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링코의 SUV 차량인 것 같고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밑쪽 부분은 포르쉐 카이안을 좀 연상케 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SRT 데몬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다치 차저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양쪽에 사이드 미러, 양쪽에 헤드라이트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 유명한 제조사인 링크앤코의 SUV 차량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약간 아까 그 차량하고도 좀 길리모터스 차량하고도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좀 산타페를 좀 닮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투싼 신형하고도 좀 뒷부분은 좀 닮은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에 배기구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 표현 그리고 앞쪽 부분에 이런 헤드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2세대 미니카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쪽에 사이드 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이런 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밸런스도 잘 잡아서 예쁘게 만들어준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공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이하게 또 이질적인 그런 테마로 이제 커스텀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지크 KR이라고 하는 이거 약간 좀 생소한 전기차 브랜드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전기차 제조사들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다이캐스트들도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영국 택시 종류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더긴 형태로 되어 있는 SUV 형태, 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부분인데 약간 롤스로이스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제 차량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하고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렉서스 밴 형태로 되어 있는 차량도 리뷰를 했었었던 부분인데 뒤에 부분의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휠 표현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휠로, 전기차 휠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양쪽에 사이드미러 표현 예쁘게 되어 있고, 위쪽에 썬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쁘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선텐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밴의 고급성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네, 신생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과 가성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매우 암울하고 어둡다라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전망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전기차 모형들이 계속해서 막 나올 건데, 나왔다가 이제 금방 또 사라지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국의 전기차 모형들 나왔다가 아마 금방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가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모형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가치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조사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모형들이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희소가치만 따지고 봤을 때는 중국의 전기차 모형 제품들을 미리미리 수집을 해놓으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비브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중국의 전기차 제품들 이렇게 한번 다 모아서 SUV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밴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차 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에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제조사들의 전기차 모형들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